친구니까 뭐 동갑이고 해서 멋있는 그런 친구들의 느낌을 내보자고 약간 유럽풍의 그런 걸 생각해서 약간 덤앤덤버 같은 컨셉을 생각했었는데 저는 짐 캐리랑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약간 유럽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사진도 느낌이 굉장히 유럽 같아요. 지금 이 댄디한 룩에 약간의 약간 시장 같은 그런 거리에서 약간 부조화? 약간 그런 부조화 미스매치? 괜찮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친구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친구가 있었으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게 같은 이제 동갑인 친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야, 그럼 다음 사진 볼까요?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됐다. 취했나요? 약간 네, 아니 친구들도 성인이니까 성인에 취했죠? 약간 오선방가 이거는 멋에 취하고 네, 어머니 형 아, 네. 호병이 진짜 분위기에 많이 취해 호비가 좀 많이 취했네요. 아니 많이 취했는데 포즈를 취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미국이 나왔네요. 저희가 또 찹쌀떡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쌍둥이 같은 이미지를 하고 싶었는데 약간 극조화 차트가 나긴 하네요. 그래서 몰랐다. 진짜 뭐 진짜 친구 같다. 야, 귀엽다. 제일 마음에 드는 컨셉은 네. 약간 제가 항상 호비를 약간 이렇게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 이미지가 약간 잘 나타낸 사진이 아닌가. 나 저는 뒤에서 밟게. 가자고 매달려있고요. 짐이에요. 되게 분위기 좋은데요? 진짜 친구 같아 보여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좋네요. 저 진짜 친구 같네요. 네. 이게 친구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친구 아니까 친구 아이가 친구? 맞아요? 아이다. 아이다. 좋은 분이세요. 네. 네. 근데 형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시간도 없었고 많이 못 찍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1등 할 수 있네 이런 생각했었는데 되게 분위기 좋고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캠핑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무튼 기대돼요!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의 방탄 진격 Don't wanna be fool, wanna be cool, wanna be love 김치찌개 보러 가면 치부마에 나오잖아요. 치부마에 화보를 치부마에 지었어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 있지 않나요? 나 여기 왔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저희 컨셉은 무전여행. 이제 돈 없는 여행.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군대 가기 전에 무전여행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죠. 좋아요. 선후배 사이에 무전여행. 어떻고 보면 약간 굉장히 후리해요. 지금 약간 윤기형 근데 수경이 약간 좀 분해나지 않아요? 약간 지금, 선글라스도 약간 리치해 보이는데요 지금. 네, 근데 굉장히 표정이 뭔가 친구라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걸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되게 이제 친근한 이제 무전여행을 하는 이제 어디 가도 이제 저 사람 무전여행 하는 사람인가. 괜찮네요. 사진이 뭔가 다가가기 쉬울 사진. 네. 친근한 다음 사진 볼까요? 분위기 내가 올리는 모든 사진마다 먹거리 찾고 있어 지금. 그렇죠. 뭔가 저희가 망고 살 때였는데 약간 저 돈을 일부러 강조해서 지금 네.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게 다다. 나의 가진 돈 이게 다다. 이게 좋다. 좀 싸게 해줄 수 없게 약간 이런 표정 흥정할 때 그 당황스러움이 부담하네. 네, 조금만 더 달라고 바다는 처음 보는 저 남자 누구야? 아 맞다 나 이제 남자친구 아니지 자연스레 니 코너 봐도 누가 봐도 정말 무전의 아이러브 김성진 무전 네 그러면은 네 무전여행의 꽃이죠 사실 그렇죠 남는건 사진밖에 없다 라는 거 다음 사진 볼까요? 하나 카트 하자니 꼭 치는 것 같고 뭐라도 안 하면 나 신경도 왔을 것 같아 예 김치
박진이 형이 아, 이제 진짜 꼬치를 달라고 아. 정확하게 한국말로 얘기하는 아, 정말요? 아니죠 저 영어로 얘기했어요 네. 김이다 꼬치 약간 요 사진이 약간 박진이 형 어깨밖에 안 보이는 사진이에요 아, 네 여기서 어깨가 그 다음 사진이 이제 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 싫어져 30년 명중 하나가 되는 게 여기도 좋다고 꼬치한테 먹으라고 꼬치의 포커스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쁘죠? 오, 자, 정말 잘 나오셨죠? 신과 형 정말 맛있게 먹는다 오, 이거 장품을 총 쏘는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총이신 생산이 나아나는 그때 저 저게 문어꼬치였는데 저 오늘 소스 찍어 먹는다고 그냥 먹었거든요 아우 맞다 아 맞다 소스 찍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정말 저희가 태국에 갔지 않나요? 현지 분위기가 나도록 저희는 그런 그런 거 좋아 마지막 정말 그 상태 그대로 네, 그 분위기가 나온 거 이쁜 거 같아요 잘 나온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컷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괜찮네요 잘 나온 거 사진 진짜 잘 찍으셨구나 우리 좀 불안한데 그게요? 네 저희 다음 사진 네 다음 다음 팀 나왔네요 거지 우리가 누구 누구 진격의 방탄 진격 Everybody say no 저는 나중 일어날래 안 돼 오 느낌있다 정말 정말 거지 같네 정말 거지 같다 저, 저희가 이제 찍기 전에 이제 꼭 거지를 표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꼭 거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옷은 없고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때까지 본 사진 중에 컨셉이 가장 뚜렷해요 그쵸 이때까지 표현해가지고 이때까지 본 사진 중에 제일 거지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거지 같아요 약간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네 아니, 진짜 위험해요 약간 진짜요 네. 정말 정확하게 컨셉트에 맞게끔 했다고 아 어땠어요 저 사진 찍은 데? 솔직히 저때 맨발로 있었거든요. 되게 집중하더라고요. 맨발은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 나올 거예요. 돌멩이가 다음 사진 보여 드릴게요. 아마 나올 건데. 아. 야. 정말. 네. 길거리를 아, 저기 지금 포 세일 렌트라고 보이는데 아, 이제 이 아이들을 판매합니다. 렌트라고. 아니요. 그래요. 500원. 네. 저희가 차 안에서 오기 전에 계단 있는 곳에서 찍으면 되게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딱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맨발로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이게 돌멩이가 계속 찝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약간 막내들의 약간 이런 꽃다운 미모와 저런 옷 스타일 그런 약간 거지 같은 옷 스타일이 뭔가 잘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느낌이죠? 네 저 거지 같은 옷 스타일에 약간 꽃돌한 그런 외모 네. 되게 괜찮네요 잘 나왔네요. 거지 같은 사진. 야, 디테일 살아있네요. 발바닥을 보시면 껌껌해요. 네, 디테일 살아있네요. 정말 500원 주고 싶네요. 진짜로. 이게 앞 팀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해가 떠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느낌이 더 상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요즘 꽃거지가 요즘 스모키 화장 하는 게 유행이라고. 귀걸이까지 멋있게 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찍은 마지막 근데 사진 근데 마음에 들어요? 네? 아 네, 저희는 네, 개인적으로 저 첫 사진 좋은데요 첫 사진? 네 첫 사진이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제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20분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또 저희 팀과는 다르게 해가 자연광이죠. 저희는 억울합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근데 솔직히 이가 사진 작가님들의 농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전국이 저 눈빛 진짜 약간 네 제일 잘 나왔어요. 불쌍하죠. 진짜 불쌍하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자연광에서 찍은 그런 게 저는 되게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형들도 되게 저 광 속에서 사진 찍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태국은 자연광입니다 근데 아쉽긴 한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인정 축하드립니다 소감 얘기해보자 일단 제가 컨셉을 짰는데 이렇게 제가 컨셉을 짜고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니 기분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시청해준 지민, 정국이 정말 고맙고 시상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미분들 네,
화이팅! 네, 정글. 그리고 저희 촬영할 때 되게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1등 하게 되니까 정말 뿌듯하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PT를 해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됐죠. 솔직히 몰랐거든요. 짜라고 하셨지만 회사분들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전혀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수술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사진을 찍고 온 게 좋은 추억이 아닐까. 야, 이뻐.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사진을 받고 우선 김이 저희가 됐습니다. 혹시 이 2등 3등은 공개 안 되는 건가요? 2등 3등은 뭐 추후에 1등만 공개되나요? 아 네 뭐 그럴 수 있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뭐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